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해야 돼? 자, 빨리 연습했나?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돌리면 되잖아. 이거 세로로 보시니까. 안녕. Hello, 21년 중 20. Everyone, Mr. 20. What's up? Ich liebe euch. 안녕. It's nice to see you guys there. 안녕. Oh. Thank you for having us. Nice to meet you. 이거를 이렇게 들었네. 이거 들고 한 사람인데. Thank you. I'm bored. See you tomorrow.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oo. Okay. And you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Mr. 됐네. 됐다. Mr. Huang. Mr. Taxi. 네, 여러분들. 각도가 안 나와. 네, 카메라 조정 중. 좀만 기다렸어요. 컨텐츠. 아니, 움직이지 마. 이거 아니면 사고 나. 이거를 이렇게 좀 빼 위로다가. 아, 잠깐만. 좀 빠질 것 같아. 어, 됐어. How are you? 네, 이러면 그냥 Thank 혼자만 나오는 거. I'm fine. Too. 어. 근데 뭐야? 아, 아니면은 이렇게 어차피 다 안 나와 가지고 들면서 이렇게 한 번. 이거를 가로로 바꿀 수가 있나? 뭐 가로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아. 가로로 해 그냥. 아니 가로로가 안 된대. 아니 그럼 그냥 가로로 해. 가로로 하자. 그냥 우리 가. 계속 가로로 할 수가. 근데 지금 옆에 다 안 나와. 그냥 가로로 해. 아 뭐야? 지성이 제가. 지성이 이리 앉아봐. 지성이 와봐. 아 이리 와봐. 가운데로 좀 껴봐. 껴. 아 빨리. 5초 안에 안 오면 바보. 빨리 와. 옳지. 쟤네 왜들래? 옳지. 옳지 잘했어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저희가 공연을 다 마치고 아, 한 명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다 마치고 약간 이거 3비 다 마치고 진짜 이거 멘트 잡인데 지금 대기실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오늘 우리 시즈니들 봐서 너무 좋았어요. 시즈니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코로나 이후로 함성 소리를 제일 크게 들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 뭐 공연장에 오신 분들 있겠지만은 안 오신 분들한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로 근데 얼굴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화면은 좀 나와주실래요? 아 근데 진짜 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화면에서 나와주세요. 화면에서 나와주세요? 화면 그냥 나와.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큰 함성을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공연이었습니다. Everyone, last song, beatbox. Let's go! 네. 한성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마지막 곡을 못했어요. 아까 철로가 말한 것과 같이 저희가 5월 30일 날 저희가 마지막 곡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재미없었어? 아 좋았어. 진짜 좋았어. 되게 신박했어. 진심 좋았어. 네. 아, 아직 공연이 안 끝났는데. 나는 진짜로 좋았어. 네, 아직 우리 공연이 안 끝났으니까. 우리 앵콜 무대 5월 30일. 네, 5월 30일까지 기다려주시다가 딱 저희 빅박스가 나오면 그때도 아주 정말 런쥔 큰 함성 소리로 들어주셨습니다. 런쥔 씨도 이 타이틀 제일 좋았다고 하시고 진짜 제일 좋았어요. 철러 씨도 이 타이틀 제일 좋았다고 하셨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지금이 독일 여기 프랑크푸르트 시간으로 11시 48분이고 저녁 11시 48분입니다. 어, 그쵸. 어. 밤이네요 밤. 네, 한국 시간이 몇 시죠? 밤. 저는 7시쯤 돼갈 거예요. 6시 48분. 아, 6시 48분이니까 7시쯤 돼가는데 네. 설마 이 알람 때문에 깨신 분 있다면? 못 깼으면 봐야죠.
게스트면 우리랑 함께 있어요. 네, 게스트면 네. 저희랑 같이 일요일이... 놀아요. 이마크 씨 금방 저희한테 문자로 여기 여러분 다시 자면 안 돼요? 차 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차? 어, 차 타고 있대요. 아, 그럼. 아, 스케줄? 이동 중인가 봐요? 몰라요. 오늘 일본 가는 거 아, 아니요. 스케줄 모르겠다. 나 지금 약간 저희는 어? 이마크 씨 들어오셨네? 아이고! 어디야? 근데 이마크 씨 지금 라이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 Give it up for NCT Dream, yeah! 아이, 나쁘 이마크 씨, 언제 또 그렇게 또 들어오셨어요? 네? 아이고. 들어오셨으면은 라이브 참가 좀 하실래요? 안 돼, 지금 안 돼. 아이고! 아이고! 그, 마크도 Doctor Strange 2 봤는데. 하트 초록색 아니 스포 너무 사실 저희가 시차 적응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도 그 생각 나도 지금 그거 좋아했는데 나도 시차 적응을 잘 생각했다고 했는데 지금 딱 공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졸리기 시작하네요. 재미시 알고 재미시 알고 어제 진짜 일부러 느끼잖아요. 네? 눈 진짜 감기는 거 떠가면서 일부러 늦게 잤거든요. 일부러 늦게 잤다고? 1시 반에 잤다고? 늦게 잔 거죠. 그게 늦게 잤나? 원래는 진짜 한 진짜 빨리 잘 뻔했어. 근데 진짜 너 얼굴 계속 가, 반 갈라져. 부터 처음부터 인스타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어서 런쥔을 런쥔한테 기대해. 대해. 네. 어? 응? 뭐야? 대해. 엄마 뭐야? Love today. 네 오늘 정말 오신 분들 정말 최고였어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그 함성 소리를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박자 놓칠 뻔했어. 나도 진짜 위험했어요. 진짜 박자 놓칠 뻔했어. 그것보다 사실 독일에서 처음으로 하는 공연인데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함성 질러주셔서 너무 고마웠는데 사실 진짜 여러 나라에 가서 다시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너 뭐 할 거예요? 다 까먹었어. 해야죠. 할 거예요. 전 세계 있는 시즌이 만나러 가고 싶네요. 아니 근데 아버지 갈 걸요? 아니 갈 거라는 게 알아? 공지 떴어 우리. 아니 가긴 가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어디 갈지 모르니까 아직 저희도 몰라요 어디 갈지 뜬 거 많아 다 떴어 거의 나 봤어요 아니 설러야 그 뭐. 얘기가 아니잖아 그 얘기 아니야? 아이고 아무튼 아까 까먹었어 아 진짜 아 까먹었어 아까 까먹었어 나 궁금하다 이게 방송이 아마 5월 28일일 건데 그때까지 한 지금 한 12일 정도 남았거든요. 오 마이 갓. 네. 이 근질근질하네요. 해봐야겠어요. 오늘한 방송. 그러면은 딱 이틀 뒤면은 또 우리 비트박스가 나와요. 아주 그냥 연속으로 계속. 네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이 무대에서도 비트박스 공연. 오늘 무대에서 스포할라 했는데 진짜 열심히 참았잖아. 칭찬해주세요. 아! 할 거 했네. 그 뭐지? 질문 봐봐요. 그 말풍선 눌러봐요. 물음표 돼 있는 거. 쪽 있는 거. 밑에 거. 야. 아저씨. 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기다려요. 됐어. 그 뭐야? 내리면서 봐주세요. 그 내릴 수 있어요. How's Germany? That was so, so beautiful. So beautiful. Amazing. 진짜. 제 인스타그램에 그 막 성당이랑 막 강 예쁜 거 다 찍어놨으니까요. 런쥔 사진 다 제가 찍어줬어요. 촐라가 찍었어요. 나 진짜 나 솔직히 말하면 나 처음에 진짜 귀찮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귀찮아. 그래서 찍어줬어. 잘 나왔으니까. 아 뭐 이 얘기 해도 되겠죠? 어제 약간 잠깐 구경한 거
아, 그쵸. Yesterday I walked walk a street around in street Frankfurt. Street around street in Frankfurt. 네, 제가 It 드릴게요. was so nice. 왜요? 많이 어제 다 같이 저녁에 도착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 같이 산책 가고 뭐 밥 먹으러 나갔었는데 따로 갔어요. 네. 맞아. 나 런쥔이랑 내가 레스토랑 갔어. 제 친구가 어떤 식당을 예약해 줬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런쥔이랑 같이 갔어. 인원이 아, 인원 다 못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따로 찢어져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런쥔 씨를 뽑았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 영광스러워. 나 원래 같이 가려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려 했었는데 짜증나라고 그 얘기 해? 제가 꺼내셔 짜증나라고 어떤 상황인 줄 알았어 우리. 아니 왜? 우리가 나가려면은 아니 솔직히 원래 그냥 우리 둘이 간 거였잖아. 그래서 네가 우리 단톡방에서 나 배고픈데 그래서 우리 이미 갈라 했어. 모든 분들 우리 나가게 다 도와주려고 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너가 전화 내가 너도 밥 먹을래? 그래서 전화 왔지. 너 먹을 거야? 잠깐만요. 지성이 먹는데요. 나 지금 갈래요. 갈래면 빨리 나와. 근데 안 나왔어. 아니 내가 왜 그랬냐면 난 진짜 그때 너무 배고팠어. 너무 배고팠는데 비겁한 변명이 갑자기 서로가 산책을 간다는 거야. 아니 산책 가 왜냐면 그래서 예약 시간이 10시니까 그것도 몰랐지. 아니 아무튼 근데 산책 간다는 얘기 듣고 아 난 진짜 바로 밥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아 배나가 그럼 안는가 이렇게 하더니 되게 괜찮아요 지선 씨. 런쥔 look so handsome. 아이가 in short haircut. Yeah, so sexy and beautiful and handsome guy. 네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거 누구였지? Tough guy. Who is tough guy? 나래요. 부부부. 형들이 나래요. 부부부. 처음 들어봤어. Andy. Jisung is tough guy. Andy is tough guy. Andy. Andy Park. Andy Park. Andy Park. Andy Park. 아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왜요?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래. 얘기해 봐. 이거 왜? 아 이거 허락 못 할게요. 알려줘. 일단 그는 우리가 그렇지? 아직 모르는 정보니까. 아야. 공개됐는지 공개됐어? 그게 뭐 어때? 공개는 아닌데 맞아. 그게 뭐 어때?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됐으면 나는. 아, 오케이. 그게 뭐 어때? 오케이. 뭔데? 그래? 아니 나 뭔지 모르니까. 아무튼 일단 다른 분들에 관한 얘기여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 아니 알려줘. 아니, 뭔데, 그렇게 얘기해. 봐봐. 어? 뭔데? 아니, 우리끼리만 알 거예요, 여러분. 뭔데? 아니 나 좀 알려줘. 이거 약간 말 안 되시겠어. 아니 말해봐. 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무시 되셨겠는데. 그건 뭐 어때? 아 근데 만약에 그분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았었어. 아. 그렇지, 그렇지 맞지. 그러면 지성이가 좀 존중해 줘. 그러면 지성이가 물어보고 얘기해. 그러면 지금 물어볼까? 지금? 아, 알아. 네 상품가 안 될 거. Guys so hot, yeah. Yeah. 덥대요. 아 뭐? 우리 더워요? Guys so hot. 와. Yo yo yo. 여러분 뭐. 독일에 대해서 궁금한 지성, 거예요? Can you 지성, can you repeat 299792 per second, please? Hard. 299792 per second. 약간 장르가 달라졌어. 299. Yeah, I love you so much. 이거 녹음할 때 진짜 약간 보통 잘했다는 걸 찢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난 이거는 잘한 느낌을 찢은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찢었어. Yeah, 진짜 마크 형이 so 얼마나 fresh, 세긴지 알아. Fresh. Yes. Hey. Hey yo. What's up? Wow. Wow. Green heart. Green heart. 나 한번 질문 좀 보고 싶어. 어찌가 안 되네. Can you say ice cream? Ice cream? 와 아이스크림 진짜 오랜만이다.
침이야 침. 이런 거 누르면 이렇게 봐봐요. 이게 또 이 팬분들도 뜨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는지 알 수 있어. 네, 젊은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나 진짜 나중에 또 여행 가고 싶어요. 맞아, 되게 날씨도 좋고 일단 약간 걸어 다니는 맛이 있었어. 맞아. 그리고 되게 사람분들이 되게 다 친절해서 되게 뭔가 재밌게 그랬어. 잠깐만. 되게 여유로운 맞아. 거리. 되게 평화로웠어. 아, 나 어제 런쥔이랑 같이 밖에 있었다가 어떤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신 거야. 내가 알려줬지 않았어? 오셨는데 아저씨가 영어를 못하죠 아저씨가. 근데 저희도 독일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과 사람 말로 안 해도 소통이 되더라고. 뭐 그래서 탁구 얘기 탁구 얘기했어요. 탁구 얘기하고 저한테 그 진짜 유명한 선수분 그 마롱이라고 진짜 멋있는 탁구 선수인데 너무 멋있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도 그 독일에서 진짜 유명하신 탁구 선수도 한 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통했어. 팀워 버 그분 마롱 신기해. 그랬어. 나 렌즈 좀 빼고 가야 돼. 렌즈 끼고 나 지금 약간 갔다 얼른 갔다. 근데 지금 밖에 약간 약간 나 세 번 했어. 불빛인가? 아 근데 아침 같아. 근데 여기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9시 해가 지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진 많이 찍었어. 그래서 어제 나 그 식당에서 그 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봐. 아 진짜 예뻤어. So beautiful. Sunset. 그리고 어제 그 먹은 저녁 그 생선 아까 웨이버에 올렸거든요. 그 생선 너무 맛있었어. 진짜 짜증 날라 그래. 너무 맛있어. 네, 한국에 계신 시드니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 라이브가 좀 새로울 것 같긴 하네요. Jimin, you're so beautiful. Yeah, I'm beautiful. 나 오늘이지. So beautiful. 아침 한 명만 얘기하실게요. 7시 반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었어요. 네, 오디오 물리지 않는. 제가 일어나서 딱 진짜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매니저 형한테 우리 여기 호텔에서 조식 먹을 수 있어요? 했는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아직 자고 있나 봐. 그래서 나 그냥 내려갔어. 조식 먹으러 갔어. 찾아보고 그 식당 갔는데 그 매니저 형 맛있게 밥 먹고 있었더라. 그래야지 뭐. 아이고 우리 철학도 질투하네.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도 생각하지. 맨날 우리 연락 볼 수 없어. 컴투 브라질. 오 브라질 댓글이 많아요. 브라질 꼭 갈게요. 옛날에 저희 2019년 때였나? 칠레에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남미 쪽에 처음으로 갔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브라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Are you sleepy? Yeah, I'm sleepy. 사실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이 12시 Yeah. 밤 12시 이미. 맞습니다. I love you guys. 늦었네. 미국 와주세요. 가야겠다. 미국도 Beautiful life. 저희가 기성이가 안 나오잖아. 살짝 돌릴게요. 둘러서 좀 들어오고. 저희가 왜 지금 라이브를 켰냐면 이제 설명해. 이제 그냥 솔직히 별 이유 없이 크긴 했는데 마침 뭐지 이제 광역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 광역들이 이제 다 한꺼번에 빠져나가시면 인파 엄청 몰리잖아요. 그 경기장 바깥에도 그래가지고 네 조금 기다렸다 나가라고 그래서 한번 뭐 그럴 김에 한번 켜볼까 해서 켰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메이크업을 좀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오늘 독일 공연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항상 저희는 우리 시즈니들 만나는 거를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고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저희가 딱 공연한다고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즐겨 봅시다 여러분들. 좋아.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만 take some rest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노 씨 멘탈 나가셨네. 네 우리 제노 아주 오늘 모두가 얼굴이 나오기 위한 오빠는 퍼포먼스 아주 멋있었어요. 잘 벗었어. 우리 이제 독일이랑 많이 많이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 저 역시 초점이 이쪽으로밖에 안 가니까 저기야 일로 오세요. 다시 앉으세요. 아니 저 댓글이 얼굴 가린대요. 아 그래요? 정확히 아니 난 여기가 가리지. 네 지금 제노만 포커스 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나갔다 올게요. 아니 근데 이러니까 뭔가 형 머리가 합성된 것 같아. 네,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얼른 이제 굿모닝이고 이제 지금 젊은이 계신 분들은 굿나잇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았고 이제 저희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바이바이. 헌전전전 말파.